저희는 커플을 위해 한 케미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걸 하죠. 상담해주는 친구 그래. 역할. 란이랑 지연이는 어땠죠? 둘 다 착해요. 착하고 지연이는 제일 어리지만 조금 비유 맞출 줄 아는? 어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. 란이는 연애 경험이 좀 없어 보이고 지연이 그래도 연애 경험은 좀 있는 것 같아. 아 어떻게 설명하기 애매하다. 갑자기 근데 저 얘기를 왜 트림챗 할까요? 이게 마지막 커플 챌린지잖아요. 네. 여자들의 정보를 더 취합을 해야지.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. 사실 지연이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채훈이거든? 채훈이가 지연이랑 커플 챌린지 하고 와서 거의 극상의 칭찬을 했습니다. 어린데도? 어린데도?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묶어낀 뭐야? 아 이거 관절이 뭐야? 어린데도 본인이 힐링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. 갑자기 호기심이 확 들더라고. 누나랑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. 나도 그냥 하고 싶었어 얘기. 누나는 러브냐 머니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냥 누나의 지금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나는 후자. 그런 삶에 대한 감정. 나는 후자. 후자. 난 연애 감정도 나는 솔직히 하고 있어 혼자 열심히. 이 안에서? 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. 나 만족해. 또 나는 내 생활대로 하니까 난 현실에서도 그러고 지금 여기서도 그러고 난 그대로야. 약간 뭔가 내가 느끼는 게 맞나 약간 저 아이가 그냥 그러고 있어 지금. 채원 씨는 그러면 누구를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있던? 민우 아니야? 민우? 그러니까 현재. 아 왜냐면 민우에게 호감 표시한 적이 있잖아. 맞아, 있었어요. 하고 있어 혼자 열심히. 이 안에서? 어, 나 열심히 하고 있어. 나 만족해. 이건 지금 너와 함께 한 공간에서 있으니까 만족하다고 탁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민우가 이걸 알아차릴지. 아 제발 알아차려줘요.